바이가 블루스타트를 선택을 했던 건데 오히려 손해를 봤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전반적인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저 위치에 와드를 안 박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특히나 하지만 우리가 프로 경기를 보게 되면 이제 1분 30초 와드를 굉장히 이제 최소한 3개는 받고 시작을 하잖아요. 저런 이유 때문이죠, 이런 게. 자, 이 랩을 먼저 찍은 이후에는 적극적으로 스래시가 앞에 나와서 견제를 하고 있어요. 네, 이건 당분간 좀 파밍도 힘든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거기에다가 정말 카사딘이 풀리면은 카사딘을 주로 하는 또 큰 선수이기 때문에 본인이 할 만큼 뭐가 카사딘 약한지 정말 잘 알고 있죠. 자, 그럼 바위 위치가 앨리스가 탁 갔는데 바위 위치가 체크가 됐죠. 이것도 아, 위험해요, 팀에게는 정말. 좀 최악의 사인이죠. 예, 와드 설치 타이밍을 못 잡았어요. 아예 트린자미어가 이거 다이브 당하기도 굉장히 좋거든요. 가기. 자, 일단 분노도 방금 소진을 했고요. 이건 다이브를 충분히 해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아, 이거는 좋지가 않은 상황이죠. 라인 밀고 있기 때문에. 자, 이거 다이브 하면은 바위 봤었기 때문에 얘야. 네, 엘리스가 어그로 다 빼주고. 그렇죠. 안 잡힐 수가 없죠. 깔끔하게 트린다미어까지 네. 잡아내는 엘리스와 니신이었어요. 예, 바텀은 잡힌다고 하더라도 어떤 복귀가 되는데 지금 탑이 잡힌 거는 제가 보기엔 복구가 좀 힘들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 아까 말한 그런 정말 만약에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풍총고가. 자, 그리고 4톤도 시작하자마자 정확하게 걸고 철저하게 칼마를 네. 먼저 노려주는. 이럴 때는 전멸 쿨이 왜 이렇게 길게 느껴지는지. 자, 이것도 위험할 수 있어요. 피하고 결국 잡히긴 하겠습니다만은 잡을 수 있나요? 김광현 선수 스킬 돌아오면은 패시브로 잡을 수 있어요? 아, 따당! 그렇죠. 잡아내네요. 이렇게 되면은 바텀도 이득을 챙겨갑니다. 루시안 3킬입니다. 예, 정말 아마추어 팀이 처음에 대회 나와서 벌벌 떨고 있을 때 프로팀이 상대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그대로 드네요. 네, 뭐 평천고에게는 사실은 팀 올림포스가 그 정도 벽으로 느껴지겠죠? 그렇죠. 뭐 어떤 피지컬로 어떤 운영이라든가 그런 걸 찍어 누르는 게 아니고 초반에 경험 없음을 이용해가지고 어떤 변수를 이제 계속 만들어내는 플레이. 그렇죠. 상대가 정신 차리지 못할 때 그러기 상태일 때 최대한 더 많이 때리는 게 어떻게 보면 쉽게 이기는 정석이거든요. 아, 그렇죠. 아직도 3렙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제 아마추어 팀이 처음 대회 나갈 때 프로들이랑 상대를 할 때 서로 무난히 화면적이 되거나 아니면 차라리 아예 아싸리 서로 막 죽이는 싸움 됐을 때 어떤 승률이 좀 높게 나오거든요, 생각보다. 근데 이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당하게 되면은 말 그대로 대처하기 쉽지가 않죠. 자, 탑 다시 한번 가고 있는데요. 네. 별거 아니지만 저런 와드 미스가 나는 것도 뭐 그런 영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곡괭이 들고 있는 강키 선수의 리신입니다. 자, 그리고 아, 밀고 직간처 예. 미드로밍. 자, 그래도 바이가 백업을 잘아주긴 했지만은 어우 저도 많이 맞긴 했어요. 네, 리신 같은 경우에는 또 흡혈되고 금방 또 실을 칠 수 있기 때문에 네. 트린다미어한테 좀 힘을 실어줘야 될 것 같아요. 바텀은 어쩔 수 없이 지금 바이가 포기를 네. 해야 되고 이 위에서 좀 힘... 아, 이거 3인 갱킹. 자, 고치는 맞지 않았습니다만. 자, 그래도 이거 좋아요. 자, 바이까지 왔어요. 이거 좋았죠. 아, 이거를 반대로... 미드 쪽을... 아, 반대... 못 아, 이거는 사인 미스예요. 사인 미스예요. 예. 이건 충분히 살 수 있는 각이었는데 그렇죠. 순간 좀 당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포니 선수가 지금 랜턴을 던지러 갔는데 예, 서로 위치를 못 봤죠. 네. 그리고 좀 재밌는 장면이 연출된 게 뭐냐면은 보스에서 루시안 쓰레쉬가 귀한 페이크를 쓴 다음에 미드 갱킹을 갔었거든요. 네. 근데 훈 선수가 카사딘을 지나치게 압박을 많이 넣어가지고 예. 그 갱킹 각이 안 나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좀 그렇게, 예. 그러니까 쓰레쉬 혼자 남은 거죠 또 이게. 그래서 좀 시간 허비가 돼버렸죠. 예. 자, 어쨌든 엘리스 한번 잡아내면서 그래도 한숨 돌리는 평천고 팀입니다. 뭐 계급이 꼭 실력에 저는 저 같은 게 이제 솔랭 점수가 그 실력을 보여주는 어떤 좋은 점수다라고 판단을 하는데요. 훈 선수 같은 경우는 챌린저에서 최상위권 유지하는 거기다 지금 미드 상대하고 있는 카사딘 선수 같은 경우에 다이아 사기 때문에 네. 이런 것만 보더라도 정말 상대하기 쉽지가 않다.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죠. 기본적으로 GS도 뭐 사실 네. 카사딘 초반에 많이 힘든 건 사실입니다만은 티어 플러스 상성상 원래 밀린다. 예. 힘든 게 맞죠. 2배 정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진 라인. 예, 트린다미어 같은 경우 6레벨을 찍고 나서야 뭐 할까 말까 이러고 있는데 아예 레벨 자체를 못 올리니까는 바이 같은 경우도 그런 케이스거든요. 바이 같은 경우도 엘리스 상대로 모든 게 다 밀리지만은 6레벨 때 이제 궁타임 때 한번 강하거든요. 그걸 잘 활용해줘야 되는데 갈 수가 없죠 그냥 애초에. 그렇죠. 근데 그리고 문제는 지금 레벨업이 그렇다고 빨랐던 것도 아니고 그 6을 찍기 전까지 각 라인에서 피해가 워낙 크다 보니까는 그 궁도 무의로 돌아갈 가능성이 사실 지금은 그렇죠. 높습니다. 예, 카사드 이동하는 거 보면 있는 거 알고 있죠. 아, 그렇지. 바로 히트시키고요. 창 맞죠? 맞았고요. 아, 올라가고 싶은데 야, 거기다 고치가 완전 예측 고치였거든요. 그렇죠. 예. 시야가 안 되는 각이었는데 들어가는 거 보고 블루도 남아 있어요. 그렇죠. 이거 어떻게든 수호하려고 핑화까지 박았던 건데 초반에 100원 많이 투자한 거거든요. 자, 이것도 너무 허무하게 들어가다 이게 카사딘이 앞으로 들어올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둘 다 죽을 수도 있어요. 이러다가
톡. 아이고. 바이전사 그리고 블루까지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트린다면은 안 오는 게 아니라 못 오는 겁니다. 그렇죠. 올 생각을 못 하고 온다고 달라질 게 없거든요. 그렇죠. 가면은 오히려 두 명 죽을 게 세 명 죽게 되는 거죠, 이거는. 자, 이렇게 되면 블루까지 상대가 아, 카르마. 야, 둘 튕기고 사양 선고. 예. 집요하게 노리네요. 철저하게 카르마를. 그리고 포니 선수도 잡힐 수도 있어요. 아, 거리가 안 닿네요. 아, 깔끔하게 진짜. 더블킬. 5킬째 가져가는 김가랑 선수의 미시 아닙니다. 빨피기 때문에 안 갈 수가 없었죠, 정말.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잡지 못한다는데 내가 죽지는 않을 것 같다. 11일째에서 예. 좀 그런 생각할 수 있었는데 템 차이가 이미 BF와 흠낫 신발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저희가 이제 블루 쪽 보고 있는 동안에 그 사이트 포니 선수가 땡겨가지고 카르마의 전멸을 빼놨었어요 이미. 네. 아 정말 예. 팀 올림푸스 뭐 여러 가지 재미있는 이력이 있는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그쵸?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긴 하는데 자 공수계 해놓고 따라가서 내렸다가. 천천히 예. 그 트린다미어 같은 경우에 어쨌건 그 궁이 써져 있는 시간 동안이 정말 강력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델리아라든가 이제 리신처럼 이동기가 좋은 챔프들 정말 약한 모습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때 빠지면 그만이거든요. 그렇죠. 자 이렇게 되면서 또 CS 손에 계속해서 볼 수밖에 없고요. 이제서 빌지어 퇴적검이 나왔긴 했습니다만은 리신이 지금 압도적으로 탑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야 정말 뭐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이거는 예, 답도 없이 밀리네요. 사진도 지금 뭐 초반에 키워줘야 된다 하는데 본인들 크기도 바빠요 지금.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거예요. 지금 뭐 여신의 눈물 가거나 이런 식으로는 미래가 없기 때문에 방출의 마법봉 이거 당겼은 빌드거든요. 많이 당겼었죠. 영겁의 지팡이를 갈 생각인지도 모르겠네요. 어떻게 보면 지금은 오랜만에 또. 자 그럼 앞으로 나올 때마다 안무도 할 때마다 무섭습니다. 아니 이게 예 광희의 검 BF 루시안이기 때문에 그냥 스킬 평가인데 맞을 때마다 체력 한 3분의 1씩 쭉쭉 나가고 딜교 앉아서 CS 놓치고 그렇죠. 반복됩니다. 제 생각에는 평촌고가 요 올림푸스를 이기려면은 이런 조합보다는 차라리 라인 강캐를 해가지고 네, 예, 초반부터 비슷하게 싸우다가 질 땐 지더라도 나중에 예, 초반에 비슷하게 가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언제나 상대적인 그 약한 쪽에서 상대적으로 잘하는 쪽을 상대로 할 때는 뭐 나중에 한타 조합 예. 뭐 콤비네이션 이런 거 생각하면 라인전에서 사실은 다 파괴되거든요. 그렇죠. 이번 너무 멀리 보면 안 돼요. 이번 병기 뱀픽 자체도 그리고 냉정하게 말해서 짜임새가 없습니다. 예. 그냥 즉흥적으로 좋은 거 원래 잘하는 거 할 거 없어서 이런 게 좀 다 모인 구도다 보니까는 예, 그렇죠. 게임이 풀릴 수가 없죠. 어떤 모스트 챔프 위에 있는 것 중에서 남는 거 한 느낌이 좀 많이 강했죠. 네. 그러니까 바이가 들어갔을 때 어떤 가치 아니, 물론 이제 18레벨 찍고 똑같이 큰다면은 좋겠지만은 지금 같이 싸워줄 챔프가 없죠 이렇게. 자 고치 하나로 상대 전멸을 뺐어요. 예. 지금 뭐 앨리스도 템이 너무 잘 나온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이 같은 경우에는 잘 쓰기 위해서는 반드시 라인을 잘 버티는 캐릭터들 아니면 호응할 수 있는 캐릭터 CC기 연계라던가 그런 게 있었는데 CC기가 전혀 없죠. 아까 빛돌 해설님 말씀대로 자 카사딘 울고 있는 거 네, 그 와중에 확인했어요. 보스에서는 또 죽을 뻔했고요. 아 그냥 11일 체력이 반짝반짝 거리네요. 괜히 로밍 갔다가 이거 니달리한테 또 아 있는 줄도 모르고 있어요. 그럼 도마 자 그리고 바이가 자 바이가 궁 쓰고 아 이거 빼야 되는데 아이고 아까 전멸 썼던 아까 게 아까 쓴 전멸 때문에 못 잡네요 이거는. 아~ 거리가 안 되네요. 노련합니다 우주인 경기. 예, 이번 거는 잡았을 수도 있었는데 전멸만 있었으면은. 자 그러면서 바텀은 이미 예. 많이 차가 나고 있어요. 바텀 탑이 다 전진 라인이에요. 지금 니달리 대 카사딘 아무리 니달리가 초반에 강하다고 하더라도 정글러가 조금만 봐주게 되면은 비슷하게 갈 수 있는 조합이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카사딘이 많이 밴을 당하는 거죠. 예. 그렇죠. 무조건 밀리는 구도면은 자 이렇게 도망가죠 그냥 네. 아니면 발로 차나도 되고 예 하지만은 도망갔다가 시야 부세로 돌파했어요. 아 시야 플레이 대박이네요. 네. 노련합니다. 네. 죽 것처럼 하다가 상대를 낚아버리는 강키 선수. 그렇죠. 안 낚일 수가 없었거든요. 네 제가 봤을 땐 개인 방송에서 이 장면 틀고 잠깐 채팅창 쳐다볼 것 같을 만한 그런 장면이었어요. 예. 바위가 오기는 데 계속 한 발짝 늦어요. 네. 그렇죠. 뭐 특히나 또 히드라를 빨리 가고 있는 빌드이기 때문에 투표도 엄청나고요. 기아맥과 흠낫까지 히드라 나왔네요. 예, 딱 나왔네요 바로. 굉장히 이른 타이밍이 나와줬습니다. 이것도 밀 수 있지만은 더 죽이기 위해서 네. 유지시키는 거거든요. 그냥 안 미는 거예요 이거는. 예. 아 이거 평촌고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생각해도 실력 차이도 있지만 뱀픽을 애초에 잘못했구나 라고 많이 느낄 것 같네요. 이거 또 위험하죠? 이 실드 쓸 타이밍 예. 지금 뭐 카사딘을 키울 그런
여력이 없습니다. 키우고 모고 네. 키울 사람도 없죠 지금. 네, 본인들도 예. 크게 바빠요. 자, 예. 자기들 먹고 살기 바쁜데 안 되죠. 네. 차라리 지금 같은 경우에는 서로 아무 길간 자체를 안 해버리고 CS만 먹는 게 나을 정도의 경기죠 차라리. 자, 2킬 대 9킬 글로벌 골드도 13분 치고는 지금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2000 네. 골드. 아, 예. 이선마리시는 땀복 찍고 평에서 히드를 한번 하니까 미니언이 싹 사라지죠. 트린 저거 다 먹는 것도 지금은 버겁거든요. 예, 거기다가 지금 결정적으로 어떤 11을 묶어놓은 다음에 나머지 조합 보게 되면은 카사딘 혼자서 미드 저 일단 볼까요? 자, 리신 아, 그린같이 잘 피했어요. 그래도 카사딘 아 풍선수 창 진짜 이래요. 진짜 앞으로 가면은 다른 사람한테 죽고 뒤로 가면 내 창에 맞고 네. 거기도 보이는 쓰리씨는 어느새 여기 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블루도 못 먹고요. 네. 아마 경기 끝날 때까지 못 먹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네. 그리고 지금은 서포터가 다른 챔프가 아니라 카르마기 때문에 예. 조금 과장하면은 상황 따라 그 김강한 선수가 2대1도 할 만한 그 정도의 상황이다 보니까는 그렇죠. 쓰레쉬 언제든 이제 로밍을 다닐 겁니다. 아, 지쳤었어요. 타이밍이 침묵이 짧아요. 아, 짧아요. 침묵이 짧아요.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어떤 예, 애니 같은 챔프라던가 어떤 레오나 이런 챔프들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아무리 세다고 해도 2대1을 이기게 만드는 챔프거든요. 근데 카르마는 거기 속하지가 않죠. 아 이거 이거 맞았어요. 침착합니다. 예. 자 그리고 쓰레쉬까지 와서 랜턴 던져 주고요. 그렇죠. 예. 어, 혹시 뭐 이게 속박 당할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는 그냥 빠른 전멸로 도망을 갔네요. 휘발하기가 나왔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분 업체기 발가능성이 크다라는 게 이런 부분이죠. 다 미쳐 벌써 밀렸어요. 이거 이렇게 유리할 때 같은 경우는 모이지 않고 굳이 예, 그냥 체라인으로 계속 푸시하면 체라인 동시에 터져버리는 역시까지 오히려 그것이 지금 올림푸스에게는 더 쉬울 수도 있습니다. 네. 개인 기량 차이가 나다 보니까 아 이거 카르마 또 카르마 전멸 빠른 전멸 예, 한번 쓸 때마다 전멸 빠지네요 계속 아까부터 말씀드렸던 거죠. 팀 올림푸스의 경쟁 상대는 지금 팀원들이에요. 서로 누가 더 뭐 멋진 장면 많이 만들고 누가 CS 많이 먹고 이런 거를 지금 경쟁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네 그렇죠. 굉장히 즐겁게 게임하죠. 네. 아픕니다. 자, 체력 그냥 미리 빼놓고 포탑 밀겠다는 판단. 아, 이 정도 경기는 사실은 제가 만약에 감독이다 아니면 선수 팀장이다 빠르게 써내셔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경기는 정말 그 정도로 답이 없다. 다음 그렇죠? 경기가 예. 어차피 남아있거든요. 예, 그렇죠. 다음 경기 생각하는 게 멘탈을 위해서 좋을 수도 있어요, 좀 이따가. 그러고 싶은데 아직 시간이 안 됐어요. 그렇죠. 그럴 수 있습니다. 5분 넘게 남았어요, 벌써. 5분 네. 남았네요. 예. 아직도 차이가 많이 나고 벌써 만골드가 넘게 차이가 나고 있어요. 거기다가 이런 대회를 나올 기회가 흔치가 않기 때문에 또 이런 소중한 경험을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길게 끌고 갈 수도 있죠, 오히려 반대로. 아, 이 평촌구 팀도 사실은 고등학생 친구들이기 때문에 학교 친구들한테 많이 얘기를 해놨을 거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 NMB 나간다. 그렇죠. 지켜봐라. 그렇죠. 예, 저희가 또 많이 언급을 해드렸잖아요. 평촌구라고. 그렇죠. 네. 이 게임은 뭐 예전에 라간 선수처럼 이렇게 플랜카드 같은 것도 막 그렇죠. 그렇죠. 걸고. 평촌의 자랑. 네. 폴 시스템에서 만났는데 아 데미지가 아 싸움이 안 되죠. 예. 어쨌든 모란검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자, 하지만은 바이. 자 이거 잡히겠는데요. 자 기동 타격 아~ 잡았어요. 잡아냅니다. 그래도 리신을 한번 잡아내고 하지만 그 사이에 카사딘이 니달리에게 잡혔어요. 그렇죠. 다른 사람들은 승이거든요. 승 선수. 그렇죠. 네. 1세대 프로게이머 네. 현역으로 좀 활동하고 있습니다. 챌린저고요. 네. 그러니까 예. 저런 부분이 대단하고 봐야 돼요. 좀 헤르메스의 신발을 갔습니다. 승 선수가. 그렇죠. 이렇게 유리한 상황에서 니달리라면은 일반적으로 9살 신발의 그 마법 관통의 매력을 그렇죠? 잊지를 못하는데 철저하게 어쨌든 이기겠다라는 거예요. 예, 신발도 안 가고 그냥 라바돈 바로 가버린다거나 네. 예, 이런 식으로 할 텐데 그냥 안전하게 하자 이왕 이렇게 온 거 우레드 이기니까 특히나 뭐 훈 선수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좋은 말을 하자면은 1세대 프로게이머 분들 같은 게 은퇴를 하거나 아니면 실력이 매우 줄거나 그것도 매우 그런 분들 많이 계시는데 헤르 그 요 훈 선수 같은 경우에는 1세대 프로게이머에도 불구하고 점수가 정말 높게 유지하고 있죠. 그렇죠. 그렇죠. 자 이 장면 다시 한번 볼까요? 아 아프렀네 오히려. 거기다 레드라서 예. 쌍꺼풀하고 굉장히 아픕니다. 아 전멸까지 전멸급스 그리고 펑타로 마무리. 네. 아 진짜 아직 훈 선수 같은 경우에 어떤 선수들을 관리한 어떤 실력적인 웹부분에서도 정말 많이 추앙을 받기 때문에 정말 프로게이머로서 LOL에서는 정말 모범이 아닌가 네. 생각을 많이 해요 저는. 인정해줘야 될 선수죠. 예 그렇죠. 어떤 그
프로게이머 선수들이랑 얘기를 하다 보면 이제 훈 선수나 이제 클템에서를 많이 얘기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선수들의 멘탈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그런 이제 형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네. 다만 뭐 그런 훈 선수의 장점과 상관없이 팀 올림푸스는 그런 훈 선수의 멘탈 케어가 전혀 먹히지 않는 예, 그렇죠. 그런 팀이라는 건 아마 지금은 예. 다 아실 것 같고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거 그냥. 자, 바론까지 갑니다. 어쨌든 뭐 이 친구들이 지금 뭐 방송을 하고 있는 선수들이기 네.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성청구 팀에서 많은 분들이 즐겨찾기 삭제를 하지 않을까. 제가 봤을 때는 테러를 하지 않을까. 네. 성청구 단체 이제 시청 거부 운동. 이런 게 예, 생기지 않을까 싶네요. 자, 일단 바론을 지금 18분인데 바로 바론 갔어요. 이거 자, 먹고 있다는 거 알고 있겠죠 아마. 알고 있어도 가지를 못해요 지금. 네. 바로 바론까지 가져갑니다. 남장을 처치했습니다. 아, 정말 뭐 이번 경기는 정말 끝나지 않았네 이 정도면은. 네. 예, 그런 막 생각 많이 드는데 누가 컴도 꺼지지 않는 이상. 네. 11도 지금. 템이 코어 템이 하나가 안 나온 상황이에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쓰레쉬가 없어도 될 것 같아요. 리신이 없거나. 그렇죠? 5대4도 충분히 예, 가능한 정도. 그 정도까지는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역시 뭐 악명 높은 우리. 네. 근데 이게 왜냐하면은 단순히 그 어떤 숫자 계산을 해보면요. 예. 한쪽이 2만 골드라 치면은 한 명당 이제 한 그 뭐 4천 골드가 있는 거다. 그렇죠.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은 한쪽은 지금 7천 골드씩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 빼고 계산을 봐도 골드는 오히려 팀 올림푸스가 4명 기준으로 더 많습니다. 그 정도의 격차예요 지금. 그렇죠. 거기다가 또 어떤 거기다 네. 공약을 지켰죠. 예, 윤기다 장현수 선수가 이름은 장현수예요. 본인과 어떤 그 윤기라는 소환사명을 쓸 이유는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특정인이 이제 뭐 본인이 직접 밝힌 바로는 특정인이 네티즌들에게 욕을 먹게 하기 위해서 저 소환사명을 썼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어제 챌린저 아레나에서 비술의 검을 상황 유블리와 상관없이 간다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아, 오늘 경기에서? 네. 근데 유블리는 상관이 있어도 적어도 챔피언은 상관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 생각하면서 경기를 보고 있었는데 예, 이거를 이렇게 지키네요 공약을. 비술의 검? 앨리스한테 정말 쓸모없는 아이템이죠? 쓸모 없죠. 예. 그냥 갔다고 봐야겠고 자 일단은 뭐 이번 경기는 사실상 굉장히 힘들어졌고 네. 평촌구팀은 아마 다음 경기 픽벤 단계부터 네네. 좀 철저하게 계산적으로 좀 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지금 억울하면 강해지라고 이제 억강정신으로 그냥 끝까지 버틸 수도 있어요. 오, 오 들어가 버렸어. 깜짝 놀랐어. 랜턴. 이거 예. 지우고 랜턴? 아, 정말. 네. 예, 요런 거를 좋아하는 선수들이죠, 또. 그쵸. 예. 30개짜리 플레이였습니다. 그렇죠. 네. 오! 아, 이거를 또. 네, 팀 올림푸스 선수들 좀 당황했죠? 예, 이거, 그렇죠. 오, 맞았네 하면서. 하지만. 지금 뭐 뚜렷한 방법은 없어요, 평촌구팀에서. 네. 네. 정말로 20분에 억지게 밀리지 않은 게 다행일 정도네, 경기가. 아, 다행일지 아닐지. 예, 이미 놀고 있는 것 같아, 제가 보기에는. 약간 네. 게임이. 여유를 많이 여유가 많이 보이죠. 히드라의 뭐 요무의 기술의 검 두바라기가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한 대 한 대 맞을 때마다 체력 반씩 깎이고 있어요. 뭐 훈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이제 롤 챔피언 나오고 있는 예, 정말 중상위권 팀들의 미드라이너들과도 어깨에 나란히 점수 유지하고 있을 정도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지금 상대하고 있는 평촌구 선수들이 중학교 때부터 롤하던 형이에요. 그러네요. 중학교 때 이미 프로 게이머 거의. 그렇죠. 예. 중학교 때 국대 라이즈였어요. 그렇죠. 저도 LOL 처음 할 때 국대 라이즈가 좋은 거 했었거든요. 네, 다시 이제 라이즈 떠오르고 있거든요. 예. 언제 또 나올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자, 미드 억제기가 22분 되기 직전에 일단 밀리고 있어요. 아, 글쎄요. 이 나이 때 지금 이렇게 나왔는데 만약에 이렇게 아무것도 못하고 친다. 무슨 생각이 들지 참 궁금하기도 하고 걱정도 되네요. 물론 아직 어린 친구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실력이 늘 가능성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그렇죠? 것도 좋은 경험으로 이걸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다음 경기까지 이게 뭐 이어지느냐가 근데 예. 중요합니다. 최후의 한방, 최후의 한방. 잘 밀었어요. 자, 쓰레쉬. 타겟이 갈렸어요. 타겟이 갈렸어요. 리알리 쓰레쉬로 갈렸어요, 타겟이. 미신이 너무 세요, 데미지가. 네, 그리고 게르메스 김강환 선수 체력 꽉 차 있습니다. 예, 막 들어가죠, 막 들어가죠, 정말. 역에이스가 되기 직전. 야, 확실히 올림푸스가 혹시라도 지지 않겠냐라는 말에 다 고개를 절레절레 하더라고요. 파란팀 억제기가 파괴되었어. 아, 이게 또 예, 경기를 이미 포기한 것 같죠? 네. 그랬더니 당황했습니다, 카사지. 예, 자연스럽게 아래로 내려가는 비술의 검이라서 골렘 빨리 잡아요. 자, 이거 마지막
9탑까지 마무리가 되고요. 이제 넥서스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정말 올림푸스가 본인들의 어떤 경험의 차이를 보여주네요. 네, 게임 단계부터 그쵸. 이것이 고스란히 드러났어요. 어떤 피지컬이기보다는 경험의 차이가 정말로 많이 나오지 않은 경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이렇게 첫 번째 경기 팀 올림푸스가 평창고 팀을 꺾고 1대0으로 앞서 나갑니다. 뭐 일방적인 경기였습니다. 빅뱅 단계에서부터 모든 면에서 올림푸스가 한 수 위의 기량을 선보였어요. 네, 이렇게 된 거 평창고는 어떤 그 정면 승부로는 굉장히 힘들다라는 걸 본인들도 뼈저리게 느꼈을 테니까는 변칙적인 전략, 뭔가 좀 적의 허점을 노릴 수 있는 아예 이상한 픽을 해보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그렇죠. 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가장 중요한 건 어쨌든 1경기는 지긴 했습니다만은 있는 게 중요해요. 네. 이것이 뭐 이 경기에 계속해서 그렇죠. 영향을 미친다거나 이런 플레이가 아마 최악일 겁니다. 네. 좀 더 이런 픽보다는 어떤 아예 필살기 픽을 하거나 빅도 회사 말대로 아니면은 네. 아예 라인 초강 캐드를 골라가지고 초반부터 라인전을 지지 않게끔 하거나 이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될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자, 확실히 팀 올림포스 강력한 모습 보여주면서 1 경기 가져갔습니다. 이제 한 경기만 더 승리하게 되면 승자조. 승자로 네. 진출전에 올라가서 가신을 만나게 돼요. 과연 2대0으로 끝낼 수가 있을지 아니면 평촌구의 뭔가 변칙적인 플레이에 1대 동점이 나오게 될지. 저희 잠시 쉬었다가 잠시 후에 양팀의 두 번째 경기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빅파이브와 함께하는 NLB 스프링리그 16강 비조 경기 함께하고 계십니다.